안녕하세요. 피악존카의 타란텔라입니다. 타란텔라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몇 개의 요소가 계속 반복이 되죠. 처음에 A 마이너 프레스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조로 바뀌죠. 처음에는요, 전주 같이 6도로 내려가죠. 그래서 약간 크레션도 했다가 다시 줄고 그 다음에 두 마디를 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A 마이너 노래가 네 가고요. 그 다음에는 포코 메노 모소라고 해서 조금 느려져서요. 프레스토보다는 조금 더 느려져서 이렇게 멜로디가 3도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6도, 지금은 또 3도, 그거에 더 이렇게 생각을 잘 하시고 오른손 왼손에 그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네, A 마이너가 다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프레스티시모 해서 아주 빠르게 코다가 나오죠. 하면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곡이 드라마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굉장히 악상이 다양하고요. 피아니시모에서부터 포르티시모까지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상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거. 네. 그게 이 곡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4분음표와 8분음표, 8분의 6박자에서 네, 요렇게 리듬, 그 리듬을 잘 표현해서 노래해 주는 거요. 그 다음에는 또 옥타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이러면서도 4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디미뉴엔도 다시 포르테로 시작해서 다시 피아노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앞에 라에 액센트가 있는가 하면 왼손은 액센트가 없는 부분에서 당김음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엇갈리면서 노래가 가다가 여기서 같이 가요. 그리고 음표와 쉼표 소리가 있고 없고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또 드라마틱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지켜서 확실하게 그 변화를 알려줘야 되는 거. 이제 그게 네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커져서 포르티시모까지 가죠. 하다가 다시 네 여기서 다시 처음의 노래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네 여기서는 다시 화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네 여기서도 다 화음인데 펼친 화음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화음을 들어주는 거요. 그 다음 부분에는요 네 여기서는 메저 포르테로 해서 또 그 소재가 바뀌죠. 여기도 네 오른손과 왼손에 선율 그 멜로디가 다 들어 있어서 그걸 잘 들어주고 그걸 다시 또 한 번 할 때는 포르테 그 다음엔요 포르티시모 하면서 옥타브로 가고요. 그 다음엔 다시 아까 나왔던 네, 요 노래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루테아 단도에서 다시 처음 부분에 네, 요거로 또 노래가 다시 갔다가 끝부분에서는 이제 코다 부분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빨라지죠. 아첼레란도라고 써 있거든요.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아주 더 빠르게 그러면서 점점 크레센도에서 네 이게 하나 둘 네, 하면서 그거를 점점 네, 하강하면서 반복해주고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 좀 빠르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네,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잘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